제가 성경한 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그냥 원고를 좀 썼습니다. 그냥 계속 쭉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영성. 첫째, 직업이 소명이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른다. 목사는 성직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콜링을 받은 소명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목사만 성직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자, 제사장, 성직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성직자냐 그럴 때 여기 지금 이제 잘 나눠진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목사 아니신 분들. 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목사를 성직자라 그럴 때 목사는 성직자다,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다, 목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그랬을 때 우리 여기서 너희는 하면 누구예요? 먼저 선든 사람, 나중 선든 사람을 다 포함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성직이고 사업도 성직이고 의사하는 것도 성직이고 가르치는 것도 성직이고 그것을 성직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은 있는데 차별은 없다. 우리는 자꾸 저는 평신도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그러면 고신도가 있다는 무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럼 뭐 고신도가 있냐? 근데 실제로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의식 속에. 그리고 직분도 진급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투표하는데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집사마다 권사가 높고 장로되고 이런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후퇴하고 있거든요. 목사든 비즈니스맨이든 교육자든 예술인이든 체육인이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인이다. 성직자다. 목회자다. 선교사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소명인이다. 성직자다. 목회자다. 선교사다. 우리 해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냥 밥 벌어 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높은 뜻 순위계 시절 김천에서 매일 매주일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다.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셨다. 고령 설렁탕. 나는 평생 그 집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을 잊을 수 없다.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팔아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이게 들은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음식의 모든 재료를 다 최고로만 써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김치 담글 때 마늘을 찌어야 되잖아요. 그게 집에서 담그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양이 많기 때문에 매일 마늘을 까서 제가 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미 다 까서 쪄서 진공 포장해서 우리 해리 목사님이라는 냉장고에 집어넣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데 향이 떨어진다고. 매일 밤에 장사 끝나고 이 부부가 까서 쪄서 김치를 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대접할 거니까. 설렁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뼈인데 그 뼈가 어렵대요. 전문가들도 착각한대요. 비슷비슷하대요. 그런데 끓여보면 안 돼요.
10시간 끓였을 때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된대요. 그게 최상급이래요. 근데 어느 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게 주인이 속인 게 아니라 그 전문가도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그냥 멀쩡하니까 끓였더니 누런 국물이 나왔어요. 이제 얘기했더니 그 뼈가게 주인이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그 사과하고 실수했으니까 사과하고 그거 못 먹는 뼈 아닙니다. 그 뼈 쓰는 설렁탕집 많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뽀해 보이잖아요. 커피 프림을 타시죠. 아무 말 안 하고 가게 문 닫았어요 그날. 그리고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평생 목회했는데요. 1등으로 기억남는 교인입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려고 했던 목표거든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저런 사람 되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저는 교인들이 와서 장로, 집사, 권사를 열심히 하면 고마워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속상해요. 저 사람은 언제 가서 장사하나? 저 사람 회사 일은 언제 하려고 저러나? 회사 자기 직업은 전문이니까 그거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나 많이 봐줘서 이틀 정도, 이틀도 심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직업은 봉사처럼 하려고 들고 봉사를 직업처럼 하려고 들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 일만 성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그 면이 있습니다. 성과 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한다. 목사에게도 이게 나는 성직자, 너희는 장사꾼 이게 있어요. 그걸 은근히 가르쳐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로 탁 깔아뭉개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도 은근히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애용하는 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평신도니까 너처럼 안 살아도 돼. 너만 죽어. 너만 십일조 잘하고 너만 해리 목사 얘기하는 대로 넌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뭐 아버다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장사꾼이잖아. 이렇게 쓱 피해요.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과 속에 목사는 성, 비즈니스는 속.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게서 이건 속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일이다.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내신 그 이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한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 나라 구원 얻었잖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려고 너 목사 된 거야. 너 선교사 된 거야. 너 장사하라 그런 거야. 사업하라 그런 거야. 너 병원하라 그런 거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장 1이거든요. 목사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성직자요.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 부름을 받은 성직자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매 한 가지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그러니까 다 성직자죠. 소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링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꼭 신학교 가는 것만 콜링이거든요. 나 콜링 받았어. 그러면 너 신학교 가냐?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신학교 신학하는 건 콜링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콜링 아닌가요? 콜링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는 저는 목사로 콜링했고 누구는 의사로 콜링했고 누구는 사업으로 콜링했고 누구는 가르치는 것으로 콜링. 다 각자 콜링했어요. 그러니까 콜링의 종류가 다양한데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고 부르신 이도 한 분이시고 목적도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만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해요. 그래야 이 세상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 세상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뱀 세미나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갑자기 넓어져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나라.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이렇게 이제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난 그거 그대로 믿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표현 잘 안 돼요.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관통된 모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와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상처도 없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뭉툭대고요. 어느 날 그게 경제정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게 뭐 이 얘기도 보고 저기 보니까 경제정의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저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 있다. 뭐 아버다 멜라카 얘기한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 이 친구는 저렇게 설명했고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지금 같은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가 예수님 말씀 속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번 잠시지만 완성됐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뒤집혔어요. 완전히 이게 인간이 뒤집혔어요. 가치관과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 나타났는가 하면, 야, 있는 자 없는 자가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 네 거 내 거 어딨냐. 쉽게 말하면 부자가 야 일 때 쓰려고 나 돈 벌었어. 야 일 때 하려고 나 이 일했어. 야 같이 먹자. 그러니까요 이 관계 얘기에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보면 만나면 반가워요. 그러니까 자꾸 오죠. 아까 관계가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나는 그냥 경제 정의가 이렇게 잘 건강한 경제 흐름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떡을 떼고 이제 그랬다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왔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자기 밭이라고 추수할 때 다 거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 귀퉁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으라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요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쟤들은 어떻게 살지? 쟤네 좀 뭐 먹을 거 있나? 저 굶지 않았어? 저 뭐 덮을 거 없어서 저 떨면서 자는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네 밭이잖아. 내가 농사지었잖아. 그런데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그건 내 귀퉁이는 네 거 아니고 그건 가난한 사람 거니까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 거라고 이렇게 몫을 지어줘요. 저는 귀퉁이라 그래서요. 그 귀퉁이라는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쬐꿈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계산해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었어요. 제가 오후에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걸 하거든요.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 네 귀퉁이 떼는 것이 이제 이삭 죽기였어요.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한 거니까. 동안께서 신나게 그 일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물었어요. 근데 그건 몇 퍼센트 내야 돼요? 이삭 죽기를 하라니까 그건 몇 퍼센트 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계산했더니 21.5%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산수 공식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5제곱파이였어요. 여러분 가로가 10,
세로가 씹으면 백이라는 밭이 나오잖아요. 백이라는 밭에서 네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백이라는 밭에 원은 네 거야. 그 큰 거, 그 큰 건 네 거야. 그 귀퉁이는 네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러면 내 거를 계산하려니까 5 제곱 파이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게 78.5더라고요. 78.5는 네 거야. 근데 21.5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 네가 준다 만다 그럴 것도 없어. 네가 주면 그 사람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겠냐. 주는 너 기분 좋지만 받는 그 사람 아 이거 창피하게 쪽팔리게. 그러니까 누가 주소 가든지 뽑아 가든지 너는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지꺼 지가 주소 갈 테니까 넌 네 것만 챙겨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제에도요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사람의 인격, 받는 사람의 인격,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 그런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게 제가 NGO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이 되고 이렇게 방향이 되었어요. 줄 때 잘 줘야 돼요. 너 고마운 줄 알아? 너 나한테 잘 봐야 너 더 받지 않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 깡그리 망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21.5%는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게 최저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또 붙어요. 뭐가 붙는가 하면 야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 줍지 말아라. 아 이거 하나님 그 사람 주라고 떨어뜨린 야 그건 뭐 너 없어도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실수하는 척하고 내가 너무 많다 아이 그냥 떨어뜨리고 누가 이제 주소 가게 그렇게 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희년이에요. 한국에서는 희년 얘기 잘못하면 목회하기 참 어려워요. 빨갱이 소리 그냥 대번 들어요. 저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전 빨갱이 사랑해요. 그래서 북한에 관심 많아요. 그러다가 뭐 고정 간첩이라는 소리도 듣고 약간 뱃소리 다 들었어요. 지금도 탈북자 사역하고 그러는데 전 빨갱이 사랑하죠. 그런데 예, 희년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공평하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성실함의 차이가 있고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운의 차이도 있어요. 그게 어찌 됐든 자기 책임이든 남의 책임이든지 간에 한 50년 살다 보니까 빈부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부자는 점점 50년은 긴 세월이에요. 부가에 가속이 붙으면 나중에 무서워지고요. 빈이 가속이 붙으면 무섭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팔다 팔다 없으면 몸을 팔아 종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 많이 가지고 종도 많이 부려요. 어떤 사람은 땅 다 없어지고 몸을 팔아 종로를 대서 겨우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종들은요 이렇게 손을 꼽고 있어요. 몇 년 남았냐 몇 년 남았냐는 게 희망이에요. 10년만 버티면 된다. 왜? 다시 원점으로 이제 공정하게 야 이제 50년 됐으니까 다시 하지 뭐요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든 남의 책임이든 한번 회복할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주어져요. 이 그 잘못된 자본주의 속에서는 그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요. 그렇게 되면 절망이 와요. 이 절망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희년의 제도는 부자에게 좋은 제도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제도일까요? 장장나님 희년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원상복구 되는 거라고요. 그거 별로 부자들은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뭐 장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목사치고는 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희년하면 싫어요. 본능적으로 싫더라고요. 난 조금 21.5%까지 가능할 수 있어. 힘들지만 야 그게 어디냐.
난 이 정도는 해. 그러니까 나보러 뭐라 그러지 마.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희년은 곤란해요. 희년 하면 나도 많은 것을 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희년은 나에게도 좋은 제도다. 부자에게도.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랬는데요. 손주를 낳으니까 더 극명해졌어요. 저는 딸이 없었어요. 우리 큰 며느리 결혼할 때, 폐백할 때 현상 걸었어요. 딸 낳으면 상 주마. 큰 상 걸었어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시험 드니까. 큰 상 걸었어요. 그리고 줬어요. 우리 며느리 딸 셋 낳았어요. 손주가 다섯인데요. 손녀 넷, 손자 하나. 손자도 귀하고 손녀도 귀한데요. 손녀는 이게 마음이 아려요.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불평등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절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희망만 있으면 지금의 가난을 버틸 수 있어요. 부자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 덜 먹고 내 손녀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주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희년은요, 참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요. 제가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 좋아하고요. 좋은 세상. 예, 이제는 교회도 못하지만 제가 교회를 한 번 더 개척하면 우리 재단하면서 교회를 한번 할까, 우리 목사들이 또 있으니까, 후배 목사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할까 했을 때 교회를 한다면 좋은 세상 교회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좋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그건 다 흘려보내는 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있어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게 희년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11장에서는 네.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리도 있고요. 가난한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야 같이 먹고 살자. 뒹구는 거.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돈과 기회를 가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베품과 나눔을 가르친다. 이삭 죽기를 가르치고 희년을 가르친다. 예,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돈을 엄청 뜯겼어요. 그 청년들은 뜯기는 거를, 그러니까 매주일 저희 교인들은요, 하여간 높은 뜯겨쯤 됐을 때는요, 교인들은 헌금 내는 거 외에 가외돈을 주머니에 좀 넣고 와야 한 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또 뭘 하라 그럴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책을 썼어요. 이 인간이 책을 쓰면 팔리는 줄 알고. 2,000권 나올 인쇄값을 어느 선교사 어렵다고 돈을 미리 줬어요. 책 안 팔리거든요. 책 안 팔리거든요. 그게 비치게 생겼어요. 야,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그래서 이제 책을 팔아줘요. 우리는 한 2, 3천 권 팔 수 있거든요,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광고하면 다 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책이 7천 원이었어요. 그럼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해요. 이게 7천 원인데 오늘은 특별히 할증해서 만 원에 판다고. 그걸 3천 원 거스러지려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뭘 거슬려 가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와 하고 웃어요. 그 탈북자들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그 학교 탈북학교 교감이 있는데요. 그 남편은 서울대 나고 똑똑한데도 하여간 난민들 위해서 하고 하는데요. 죽으라고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썼어요. 또 팔았어요. 그걸 이제 또 할증해서 팔았어요. 왜 팔았나? 그 팔아서 돈 나온 거 가지고요. 이 그 책값 물어주고 남은 돈 꽤 큰 돈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 모시고 그때 어디 요 세부를 보냈나 어디를 보냈나 이렇게 비행기표 다 끊어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기뻐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새싹 농장을 했어요. 이게 팔리나? 그게 사실 안동에서 그걸 했어요. 가져올라오라고 주일마다 트럭이 싣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새싹 팔아요 목사가. 나는 설교하는 것보다 그 새싹 파는 게 더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그 텔레비전 요리 강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요리 강사. 나보다 나이 한 살인데 돌아가셨어요. 딴 얘기인데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아주 웃겼어요. 임종 예배하러 갔는데 임종 예배하러 온 자기 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미인 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 이뻐서 빨리 죽는 거는 미인 방명이라 그러고 죽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알아요. 텔레비전 하도 본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요 새싹 레시피를 다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돌려주고 새싹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 살아요. 근데 그게 매주일 바뀌어요. 하나 뭐만 보면 뭐 가수들 CD 내에 안 팔려요. 걔네들 그거 팔아야 사는데. 그렇게 하면 CD 팔고 그러니까 밤낮 여기 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봇돈 11조 챙기고 주일헌금 챙기고 뭐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또 어느 목사가 뭐라 그래 없는 날도 있기는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뭐 이거 책 사라 그러면 그 목사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들고 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뜯겼어요. 저는 환갑할 때도요 그냥 안 넘어갔어요. 그 인도에 좋은 선교사 보는데 버스 한 대 사달라 그래가지고 3만 불이라 그래서 버스 사주려고 내가 환갑인데 나 점심 한 번은 사줄 마음 있지 않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하고 점심 먹자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와라. 봉투 들고 와라. 근데 밥은 안 사준다. 밥은 니들이 먹고 와라. 근데 커피 한 잔 사주마. 그날 3만 불 모으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그날 40만 불 냈죠. 그래서 그 병원 수주 맞았어요. 인도요.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북한에 쌀 보내려고 쌀 팔려고 누가 쌀 300톤만 사주면 쌀값을 내려볼 수 있겠다고 시장 원리로 전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인가 했더니 3억이었어요. 모금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6억 몇천만 원이 모여서 쌀 760톤 북한에 올려다가 팔아서 그 나진에 쌀값 8분의 1로 떨고 본 일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요 돈 들어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통장을 털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근사한 일이 생기니까요 결혼하겠다고 신혼여행비 모았던 거 다 없어서 신혼여행 못 가는 놈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걸 좀 말려야 되나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젊었을 때 그렇게도 해봐야지 이제 그러는데 이건 어쨌든 부자들 견디기 힘들죠. 이제 자꾸 뭐 희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힘든데 재미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주셨어요. 그걸 관리하기 어려워서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두었었어요. 그 땅이 꽤 큰 돈이 되었어요.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요. 부동산 114 들어가서 우리 땅 한 평에 얼마인가를 알아내요. 그리고 3,600평 정도 됐으니까 이거 괜찮다. 그러면 우리 아들 집도 하나 사줄 수 있고 유학 가면 교회에서도 돈 안 받아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좋아요. 어떤 때는 조금 더 앞에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거지. 가족이 여섯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내 거는 6분의 1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불렀어요. 6분의 1은 너희 거야. 6분의 1은 할머니 거, 6분의 1은 너 엄마 거, 6분의 1은 아버지 거, 6분의 1은 큰아들 하고서 액수까지 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이들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난 그러셔서 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그랬어요. 왜 너 엄마는 죽고 왜 나는 내 식구 중에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6분의 1이냐는 거예요. 7분의 1이지. 7분의 1을 주든지 주기 싫으면 부르지를 말든지. 근데 드리고 부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 정말 다시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 당신 것 달래. 그 안 주면 부르지 말래. 그랬더니 애들이 웃었어요.
예, 그래서 7분의 1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날 기뻤어요. 그래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내 어머니처럼 내 아들처럼 재산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이구나. 난 여러분한테 제 재산은 못 드려요. 아시죠? 그게 달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고요. 저와 내 아들, 며느리, 손주와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건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지, 나와 여러분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 관계를 살죠. 하나님도 3인칭의 관계로 난 그분 그러니까 아 십일조 드릴 수 있어. 아 조금 용돈 쓰세요.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아 급하면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을 달라다니 아 염치도 없이 아니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을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몫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몫을 달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기뻤어요. 그날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했어요. 그게 좋아서 교인들한테 그거 하자 그랬어요. 그거 하면 그게 일종의 희년이 되는 게 아니냐. 평생 살면서 한 몫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세상에 돌리는 게 아니냐. 그만큼만 흘러 들어가도 아까 흐름 얘기하는데요. 그만큼만 흘러 들어가도 세상은 참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부자도 꽤 있어요. 엄청 부자도 있어요. 부자들은 부담 가질 것 같더라고요. 제일 부자 장로님이 그 사교 끝나자 그 주일 찾아왔어요. 내가 예상했어요. 올 거라고. 내 예상이 틀렸어요. 나는 오는 목적이 안녕히 계십시오. 딴 데 갈랍니다. 이제 그러려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색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그 설교를 좋아해요? 장로님 그 설교가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요. 그게 왜 좋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주 웃겼어요.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내가 누구라는 건 알고 높은 뜻교회를 선택하려면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각오를 사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하도 잘 뺏어내니까 결국은 다 털릴 거다. 근데 다 털릴 건데 김 목사가 다 내라 그러지 않고 N분의 1만 내라니까 그건 너무 굿뉴스라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좋다고 그거 들을 수 있고 이제 이분이 좋아하신 게 자기 목. 여러분 자기 몫을 챙겨야 돼요. 그래야 베풀 수 있어요. 너무 낭만적인 사람은 자기 몫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쳐요. 나중에 자기가 자립해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유산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자녀에게 유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건 내 개가 아니고 본래 개 거예요. 가족이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성질 급한 양반들이 공개 유언장을 몇 분 있었어요.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양반이 죽어야 그걸 받죠. 그래서 제가 당회하다 진짜 그랬어요. 왜들 안 죽냐고. 아니 유서를 썼으면 빨리빨리 죽고 내야지. 그걸 안 죽으면 난 언제 그걸 받았으냐고.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 배가 잡고 굴렀죠. 아유, 우리 목사님 돈 쓰려고 빨리 죽으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어. 그래서 제가 실천했어요. 죽은 다음에 내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낼 돈을 미리 내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새끼들이 그걸 낼지 안 낼지 내가 어떻게 담배해. 지가 먹으면 다지. 그러면 난 하나님과 약속 못 지켜. 내 자식이 지킨다 쳐도 그건 자식 좋은 일 시킨 거지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은 일에 잘 쓰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그 일이 돌아가서 생명을 건지고 또 이렇게 저거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데 아무리 새끼지만 너는 네 거 갖고 해. 나는 내 거, 내 건 내가 수. 그래서요. 저희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실제로 해요.
트리플 서티가 먼저 왔어요. 인생을 90으로 보고요. 30년은 공부하자. 30년은 돈 벌자. 30년은 쓰다 죽자. 근데 우리는 30년 공부하고 60년 벌다 죽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요. 용돈을 안 줘가지고 그 돈 줍는 꿈을 정기적으로 꿨어요. 아, 왜 돈, 어머니 돈 안 주는데 가다 돈이 만큼씩 떨어져서 이게 주수면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깨면 미치겠어요. 이게 몇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통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니까 약이 올랐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요, 실제로 내 다음에 이 꿈 꾸면은 절반만 주실 거야. 그 다음에 가게를 뜰 거야. 이왕 꿈이라고 하면 먹다가 깨야지 죽다가 깨는 건 억울한 일이야. 제가 그걸 꿈에 실천했어요. 진짜로. 돈이 저기 있는 거 보이는데 뛰었어요. 그 이렇게 가게로. 저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깰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일 수 있는데 뛰었어요. 갔어요.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그날은 먹고 깼으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그게 제 인생에 평생의 영향을 줬어요. 전 목사지만 우리 아내가 와 있는데요. 저는 저축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어요. 예, 목표는 간단해요. 나 원로 목사 안 한다. 교회다 폐 안 끼친다. 폐를 안 끼치려면 내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아까 뭐 그대로예요. 뭐 80만 원 있으면 뭐 10% 드리고 저거 하고 저축하고 저는 저축 늘 저거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전 사실 목사들에게 저축을 강조해요. 저축하라고. 방에 큰 결 갔는데 그게 목사 참 은퇴했는데요. 지나치게 훌륭해가지고요. 월급 강사비를 받아도 다 교회 갖다 주고 인세 나와도 다 교회 갖다 주고 생활비 줘서 남으면 그다 다 헌금하고 제로베이스 또 시작하고 근사하죠? 아니요. 그건 절대로 근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낯설 거 낯설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융이 실명화되기 전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큰 돈이에요. 100만 원씩 들어가는 적금을 계약하고 100만 원을 장로님이 놓고 사모님 드리면서 통장 드리면서 다음 달부터 사모님 드세요. 목사님 그 100만 원 찾아다가 헌금하고 통장 없애버렸어요. 그 집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거의 같은 달에 결혼했어요. 그 집 그 목사 자기 아들 결혼시킬 돈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아,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상식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없잖아요.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보냈죠. 어떻게 보낼게요? 교회가 돈 줘서 보냈죠. 장로님들이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부조 1억 원 했습니다. 내가 그래 거부라고 그랬어요. 그때 높은 뜻 순위계 담임 목사 아들 높은 뜻 순위계에서 부조 얼마 했게요? 그렇지. 하도 들어서 알지. 20만 원 했어요. 왜 20만 원 했게요? 그게 우리 교회 정한 예산이에요. 모든 교인이 결혼하면 20만 원 주니까. 나도 교인이니까 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문제 없어요. 나는 그럴 줄 알고 준비했거든. 아, 우리 아들 장가 갈 준비를 내가 해야지 왜 교회가 해요? 우리 아들 공부할 거를 내가 해야지 새끼를 내가 냈지 교회가 났나? 그걸 내가 준비해. 교회가 공짜로 시켰나? 나 월급 줬는데. 규모 있게 써서 아들 공부시킬 돈, 나 노후 대비할 돈, 골프 칠 돈 다 해놓고 그러고 하나님 드릴 거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고 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릴 거 하고 남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욕심 안 버려요. 하나님 앞에 욕심 안 버리고 흘려드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글로 갔는데 우리 해리 목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걸 뱀이라 그러더라. 저도 그거 하니까
김 목사가 하는 게 그 뱀이야. 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했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 선교죠. 그러니까 아까 제게 얘기했던 그 신기하게 생겼다는 목사도, 신식 목사도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 선교는 뭐 이런 정령화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카페를 세웠습니다. 라멘 가게를 세워줬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는 협동조합 세워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수고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냐. 수고를 안 하고 누웠는데 먹는 게 복이지. 그런데요, 수고 안 했는데 번 돈은 복이 아니에요.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권 타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복권은 안 사죠. 증권 아니라 그건 좀 딴 문제니까, 그건 자기가 위험을 감수한 거니까 수고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복권은 안 사요. 또 맞을까 봐도 안 사요. 맞으면 더 나빠지니까. 수고하면 먹는 게, 어느 생각하니까, 야, 그게 기가 막힌 거구나. 그런데 보면요, 세상은요, 수고한데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라위 갔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우리 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숙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해 뜨기 전부터 부부가, 우리 앞에 있는 밭은요, 젊은 부부가 애 하나 이렇게 부인이 없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래요. 언제까지 일하나? 깜깜해서 안 보일 때까지 일해요. 근데 못 먹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게을러서 못 먹으면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네가 게을리니까 그러잖아. 근데 저러고 못 먹는 건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이건 세상 탓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하면 먹어야 돼. 저는 교회도 하고 NGO도 해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아주 신기한, 성경에 없는, 그 목사가 부자 되려고 됐겠어요. 하지만 가난해야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할 때 제 생각은 이래요. 약속 참 멋있겠지만 목사를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면 집 하나 사야 되고, 교회에서 원로 목사 안 해줘도 평생 먹을 거 연금 들어서 있어야 되고, 차 하나 있어야 되고, 잘하면 골프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왜? 목사는 거기에 직장이니까. 지금 충격받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철저히 목사를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직업을 속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옆에 동안교회에서도 옆에 이렇게 목사가 와서 두 달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장로들하고 싸우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나를 월급쟁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빈정거렸어요. 네가 월급쟁이지 월급쟁이 아니냐. 돈 받으면 월급쟁이지, 나는 월급쟁이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뭐가 적하다고. 그래서 목사는 월급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 신수비라고. 뭐 사례비. 사례는 무슨 사례, 일하고 예, 봉급 받는 거죠. 나는 당당히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이 저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뭐 예수님 제자 보낼 때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그걸 가난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전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건 네가 챙기지 말고 그 가는 교회 보러 달라 그래. 옷은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평강교회 왔으니까 평강교회에서 책임지잖아요. 차도 주고 기사도 딸려주고 골프장도 가게 해주고. 그건 여기서 할 일이라고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잘 놀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저는 NGO를 해요. 여러분, NGO 직원들은 봉급이 높게요, 낮게요? 저는 그 열정패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그 NGO 하는 사람 도둑놈들. 그리고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NGO 직원들이 월급 많은 꼴을 못 봐요.
그러면 돈을 후원을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에요. 직업인이라고. 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PPL 우리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거 하면 집 사야 돼. 나중에 은퇴해서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제가 NGO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유명한 목사 있죠. 최일도. 최일도 목사. 훌륭하죠. 훌륭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훌륭도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지나치면 그 밑에 사람들 죽어나요. 제가 가서 시비 걸어요. 그 친구는 후원금의 몇 퍼센트 아주 야박해요. 그 이상을 관리하는데 안 써요. 난 이거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뭐 20% 미만으로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올라가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복지재단인데 너 재단 직원부터 복지부터 챙겨라. 거기는 직원들은 거기서 생활할 수 없어요. 저 수도승처럼 생각하려면 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하여간 그런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꿈인데 북한도 탈북자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물병 하나도 공짜로는 안 줬어요. 급한 거 공짜로 주는 건 몇 가지 있었어요. 보건소, 약, 그건 급한 거니까 줬어요. 교육, 그거는 나라에서 보통 그 무료교육 하는 거니까, 무상교육 하니까 그거는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러나 비료 한 푸대도 주지 않았어요. 수십억을 갖다 쏟아 놔도 옷 한 벌 안 갖다 줬어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그래요. 그 신발 자꾸 갖다 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쓸데없이 걔네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걔네들 신발 안 신어도 안 죽는다고. 쓸데없이 신발 갖다 주기 때문에 점점 그 빈곤이 나빠지거든요. 볼 생각을 안 하고. 애들 이거 구멍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불쌍해요. 우리 교인들만 풀어도 몇 년 입을 옷 갖다 줄 수 있어요. 난 안 갖다 줘요. 한 벌도 안 갖다 줬어요. 안 갔대. 그 꿰진 옷 입었다고 안 죽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안 죽으니까. 그냥 그러고. 근데 너가 벌어서 사는데 뭘 해주겠는가 하면 옷은 못 줘도 옷을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마. 이게 몇 배 더 어려워요. 이게 몇 배 더 어려운데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탈북자를 위해서 공장을 세웠어요. 요즘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백사장 프로젝트라는 걸 해야죠. PPL 재단에서는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6개의 가게를 만들었어요. 아마 100개 만드는데 지금 속도로 나가면 10년 안 걸릴 거예요. 5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 라면 가게라면 이제 돈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녹십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 돈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일부러 헐어서 하는데 가게 하나를 만드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요. 일본식 라면 가게를 해요. 1년 동안 현대자동차 지원을 받아서 그 사장 교육을 시켜요. 요리로부터 경영으로부터 서비스로부터 이거를 교육시켜요. 1년 후에 20명 중에 한 2명 정도 사장감이 나와요. 거기다가 맡겨요. 그래서 벌어서 5년 안에 갚으라는 게 저희 프로젝트예요. 하루에 80만 원 매상을 올리면 5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 가게에서 하루 80만 원 매상 올리는 거 쉽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열 가게 창업하면 한 가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 확률입니다. 안 될 겁니다. 10% 확률. 300만 원 자기 생활비 가져가고 저희는 빚 갚는 게 먼저가 아니고 300만 원 생활비 먼저 떼고 그다음에 이제 갚으라는 건데 지금 제일 1등으로 잘 하는 데는 작년 3월에 오픈했는데요. 작년 3월인가? 예, 작년 3월에 오픈했는데요. 작년 3월에 오픈했네요. 지금 한 달에 800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세종점 이야기를 담은 일본식 정통 라면을 하는데요. 800만 원을 갚습니다. 800만 원을 갚으면 2년 안 걸립니다.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2년 안 걸립니다. 작년 3월에 시작했는데 올 연말이면 자기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뽑아오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리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를 받게 하려면 150억이 필요하다 계산하는데 그거는 아마추어 계산입니다. 아니요. 150억짜리를 150억 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한 1, 20억 가지고 있어서 하면 150억 돌아가게 하는 그게 비즈니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는데요. 그 녹십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예배당 건물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겠다는 얘기를 듣고 동백지구에 800평 건물을 주셨어요. 400평, 400평 저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때 저희 교인이 5,000명이었는데 집사님 5,000명은 800평 갖고 교회하기가 좀 힘듭니다. 너무 고마운데 다른 교회 주시라고 그러고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네 개로 분립하게 돼서 다시 달라 그랬어요. 4분의 1을 할 만해서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어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도 꽤 몇십억 들었을 텐데 그거 다 해서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그게 이제 10년 이제 되었네요. 10년 되는데 그 우리 목사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녹십자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백사장 프로젝트는 결국 그 녹십자 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10주년 기념 사업을 뭐로 할까 했는데요. 그 가게 하나 하는데 한 2억 정도 드니까 우리 교회가 2억을 헌금해서 이야기를 담은 람은 이 교회가 직접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하면 교회 목소리 2호 좀 돌리고 3호 좀 돌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독장사 같아요. 여기서 벌어서 세정점이 갚으면 다른 것도 해주고 교회가 또 나면 또 해주고 요거 잘 광고하면 또 어느 교회가 또 코 깨서 또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흉 봤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 가진 친구들이죠.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사업이라는 말 안 쓰죠. 이제 격하시켜야 되니까 네가 장사꾼이냐 그래. 왜 그러냐. 복음에 씨를 뿌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뭐 공장 세우고 뭐 커피숍 해주고 라면 가게 만들어주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회장이 돼서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고 뭐 또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네가 장사꾼이냐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화딱지가 나서 씨를 뿌려야지 그러길래 네가 뿌려라네 그랬어요.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냐? 뭐냐? 밭을 갈아야지. 너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뭐라 그러냐? 그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은요.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저는 직접 제가 비즈니스는 안 해요. 왜? 그 이익을 내가 먹지는 않으니까. 저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그 선교 자체를 비즈니스화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니까 선교의 이게 패러다임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하려고 하면 교회는 포기해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교회면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를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관해서는. 처음 이제 꼭 10년 됐는데 5월달 되면 2008년 5월달에 매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7,80억 매출 올리는 좋은 공장이 지금 됐습니다. 이 박스 공장을 할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안 할 겁니다. 이게 말이 앞과 뒤가 다르죠. 아까 얘기했죠. 모든 비즈니스 목적은 선교 하나님 나라라 그래놓고 저는 하나님께 저보러 성교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전 성교 안 합니다. 전도 안 할 겁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안 드립니다. 공장에서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공장만 하겠습니다. 공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조금 고른된 치밀한 면이 있어요. 저는 당회를 해도 그냥은 안 들어가요. 당회에 대한 모든 예상 문제를 다 풀고 답을 찾아가지고 여기 들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장로가 뭐라 얘기할 건가를 다 생각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서 가서 당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늘 생각해요. 탈북자를 고용할 때 탈북자가 우리 공장에 올 때 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를 생각했어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 대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생각은 이거예요. 걔네들이 다 알고 와요. 교회가 세웠대. 목사가 대표래. 그러면 답 나와요. 아, 교회는 나가 줘야 되겠구만. 그는 나가 주는 거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 주는 것은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진입 장벽이 된다고요. 무서운 장벽이 된다고요. 그거는 참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세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난 그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선교를 급히 하려고 하다가 피선교제 선급 장벽을 만들어요. 진입 장벽을 나가 주는 거를 나간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보다 저같이 파송한 교회 목사들에게 많아요. 밤낮 요구하니까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예배드리냐 숫자 보고 하라 그러고 사진 찍어보내라 그러니까 그러죠. 저도 선교사 몇십 년 저는 한 번 택하면 끝까지 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보냈는데 한 번도 전 보고서 받아본 적 없어요. 거기서 그냥 살고 있으면 그게 선교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못 믿고 저거 하냐면 뭘 자꾸 요구하면 가짜 줄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라는데. 그리고 자꾸 뭐 만들지 않겠어요.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 됐게요 안 됐게요?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공장을 진짜로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사무총장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 그 공장에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니냐 궁금은 하니까 목적이 그거니까 5년 지났을 때 한 40% 3년 지났을 때 한 40%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 3년 만에 40% 진짜로 교회 다니면 기네스북감이 있죠. 그런데 예, 기네스북감에 올라갈 일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진짜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가짜 비즈니스 말고 선교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큰 목적이지만 그걸 숨기고 너 정말 너 위해서 목적이 이 공장을 세운 목적은 너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더라고요. 40%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후에 제가 물었어요. 좀 늘었냐? 그랬더니 지금은 100%입니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얘가 뻥이 세다. 이거 어떻게 40%가 1년 만에 100%가 되냐. 하나님도 못한다 그거는. 근데 제가 다시 말해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야 100%냐 100%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3년을 처음부터 다닌 친구들은 다 믿습니다. 예,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추석 때 지금은 이제 그건 다 우리 교회 거니까 다 주고 제가 개인 재단을 세웠는데 누가 추석 선물을 사무실에 놓고 갔어요. 홍삼 세트. 근데 저한테만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한테 다 돌렸어요. 편지가 있는데 조광수. 저는 이름을 기억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 이름도 기억 못해가지고 아까 망신했는데. 왜냐하면 입력이 안 돼요. 하도 많은 사람을 대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니까 입력이 안 돼요. 저는 사람 기억 못하고 이름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은 알겠더라고요. 조광수. 이 친구. 그 친구가 메자닌 아이팩 1호 직원이었거든요. 왜 또 기억하는가? 월급 받아서 1년 모아가지고 애 둘 데리고 왔거든요. 북한에서. 그때는 1인당 3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얘가 왜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편지를 보니까 이거예요. 10년 꼭 됐는데 탈북해서 10년 됐는데 목사님 집 샀습니다. 4년간 일하다 간 친구거든요. 목사님 집 샀습니다. 근데 새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집을 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4년 하고 하다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부부가 같이 정직원으로 목사님이 교회 안 짓고 자기 일 안 하고 탈북자들 그렇게 자활시키려고 애쓰는 걸 보는데 감사해서 한다는 게. 그러고서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매일 밤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하나씩 듣고 잡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재단 후원해 밤 하는데 왔더라고요. 후원 회원이 되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교회 후원으로 말고 우리 탈북자들의 후원으로 재단이 돌아가는 거예요. 곧 될 겁니다. 아마 곧 될 겁니다. 그 꿈입니다.
세종전 그 아이에게, 아이도 아니죠, 그에게 제가 한날 물었습니다. 넌 우리가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냐? 이게 시하는 거거든요. 벌어서 갚으면 네 거. 근데 못 갚을 확률도 많잖아요. 못 갚으면 내 거. 못 갚는다고 잡아놓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잡아놓아서 돈 나올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못 갚으면 내가 책임져. 벌면 다 네가 가져가.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심각해지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사님 사실은 동생이 말렸습니다. 누나 그거 사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벌어서 갚게, 벌게 만들어주고 벌면 다 너 가져가라 그러고 망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어딨냐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사기라고. 그 사기라 그러던 놈이 지금 이제 다음 공부 훈련 받아서 이제 다음에 사장 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 목사잖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 그리고 한마디 딱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지금 예수 믿게요? 안 믿게요? 안 믿어요. 안 믿겠지.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말하면 돈독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돈독도 한번 올라봐야지. 예, 한번 올라봐야 해.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3월 달에 해가지고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예, 돈 벌어서 그래요. 근데 주일날 문 닫으라 소리 안 해요.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던 듯이 주일날 문 닫고 한다는 건 지가 할 일이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닫겠지. 그건 그때까지 가는데 어느 날에는 그래도 예수는 믿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래서 아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생각을 넓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가 점점 넓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석이 없고요. 비즈니스도 미션이고 미션도 비즈니스고 이렇게 서로 사이에 써서 잘 활용하면 선교사들의 영역도 넓어지고 또 비즈니스맨들의 영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넓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